뭐 플레이오프는 올라갔지만 또 플레이오프에서 좀안 좋은 아쉬움이 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진짜 우승이라는 목표로 선수들이 좀 단합 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더 단합을 좀 위주로 또 연습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현대캐피탈이나 또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강 서브를 또 받기 위해서도 리시브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게 처음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이게 풀로 이게 시합을 뛴게 아니라서 제가 3라운드부터 이렇게 계속 뛰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. 다음 시즌에는 이제 제가 리시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저희 선수들이 공격이나 토스할 때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걸좀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뭐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다 뛰고 싶습니다. 경민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거든요. 근데 진짜 친하게 지내서 대표팀 같은 것도 많이 가고 대학 갈 때도 대학교를 갈 때도 이렇게 경쟁을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. 그래가지고 서로는 이제 친한데 엄청 친한 친구인데 주변에서는 이제 엄청 경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경쟁을 이렇게 시키니까 뭐 당연히 의식은 안 되는 건 거짓말이지만 서로한테 나쁜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내가 시합을 뛰든 경민이가 시합을 뛰든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, 저희는. 도와주면서 이게 좀 실력을 향상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봤는데 그 이상을 더 받지 않나. 서로의 우정도 더 많이 쌓이고요. 서로 많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첫 시즌 때는 솔직하게 아가메즈가 화도 엄청 많이 내고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부담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요.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한테는 엄청 큰 효과를 냈던 것 같아가지고요. 첫 시즌보다는 이제 두 번째 시즌은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편하게 되면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면서 아가메즈한테 팀으로 더좀더 팀이라는 생각으로 갖고 아가메즈가 우리가 먼저 아가메즈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끌고 가면은 저희는 당연히 그 아가메즈 가기 전부터 우린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은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 또될 수도 있는 게뭐 다른 팀들도 당연히 우승이라는 목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더 이걸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갖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좀더 만약에 진짜 간절하게 더 해보면은 진짜 챔프전까지는 가서 이제 우승도 하지 않을까 우리 카드가 진짜 처음으로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진짜 꾸고 있습니다.